제가 첫 시간에 시작하는 거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메타버스로 인하라고 적어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서비스든 제품이든 개발하시기 전에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기술 변화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먼저 좀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니티에서 오긴 했지만 이 시간에 유니티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트렌드의 변화, 어떻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런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려갖고 사례, 영상 사례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소셜 디스턴싱이잖아요. 아무래도 소셜 디스턴싱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화두가 됐던 키워드가 바로 텔레프레젠스입니다. 텔레프레젠스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나타내는, 거리상 떨어져 있는 걸 나타내는 텔레라는 수도하고 뭔가 표현을 나타내 있는 그런 프레젠스.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떤 공간에서 서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 과정에서 많이 떠올랐던 그런 키워드가 바로 텔레프레젠스입니다. 그래서 그 텔레프레젠스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 VLChat일 겁니다. VLChat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래도 몇 분 알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VRChat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VR 공간 안에서 서로 채팅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말로만 채팅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소셜라이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막 서로 아바타가 돼서 아바타들끼리 모이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되게 보면 댄스클럽 같은 데서 댄스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많냐면 서로 모여서 이 안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틀어놓고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보면은 그냥 혼자 동영상 강의 그냥 혼자 집에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무래도 사교적인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혼자 보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 도서관, 도서실 뭐 그런 게 다 닫혀 있으니까 이 VR 공간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인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생겨난 프로그램들은 아니고 원래 예전부터 있던 프로그램들이었어요. VR집도 마찬가지고 점프 VR, 뭐 빅스크린, 블루룸도 마찬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이런 텔레프레젠스 서비스들, 텔레프레젠스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런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더 많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 개발, 이런 제품 개발들이 많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많이 관심 보이고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얼마 전에 발표됐던 건 아마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이 호라이즌이라는 플랫폼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만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서 대부분이 다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많이 불리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도 뜯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프레젠스랑 되게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넘어있는, 어딘가 초월해 있는, 시공간적으로 초월해 있는 그런 걸 뜻하는 접도 메타하고 유니버스를 뜻하는 그 버스하고 합쳐서 좀 어찌 보면 어거지로 만들어낸 말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프레젠스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결국 맥은 그거예요. 시공간적인 그런 제어 없이 가상 공간에서 가상 세계에서 뭔가 소셜라이징하고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걸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메타버스라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올해 아니면 작년에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자체는 되게 오래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 거의 한 30년 됐죠. 30년 전쯤에 이 스노우 크래시는 소설에 맨 처음 등장한 단어인데요. 사실 우리가 아바타라는 용어는 많이들 쓰시잖아요. 아바타라는 용어는 영화 아바타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날에는 게임이든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 내가 투영된 캐릭터를 아바타라고 하고 이 아바타라는 존재 자체는 사실은 30년 전부터 이미 만들어진 이 소설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단어는 사실 대부분은 생각해보면 어원을 따져보면 예전부터 있던 말이었고
예전에는 특히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VR 헤드셋이라든가 스테레오 이어폰이라든가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의 그 사회 활동 그런 것들이 이 소설에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여기서 묘사됐던 내용들이 30년 지나서 기술 발전이 되면서 그 기술 발전 정점이 되면서 예전부터 구상해왔던 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가상현실, VR 이런 것들이 이 시초가 바로 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생겨났다기보다는 예전부터 기술 발전에 대한 그런 갈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로서 이 기술 발전이 종점이 이루게 됐고 이런 것들이 실현화됐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거는 사실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메타버스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랑 뭐가 다른지 뭐 그런 구체적인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메타버스인지 그런 단어에 대한 뜻이 완전히 정립된 단어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긴 한데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최근 많이들 좀 이런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 네 가지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라이프로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삶의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 잘 쓰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소셜미디어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러월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디지털 트위닝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긴 했는데 어쨌든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복제하는 그런 거를 미러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그먼트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강현실 AR. AR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그 현실 넘어 있는 현실의 이면에 있는 세계를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버추얼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R, 가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키워드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실 갑자기 생겨난 것들은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기술들인데 그런 기술들의 융합이 시너지가 발현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갈망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 같은 경우는 30년 전 소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예시 같은 경우는 세컨드라이프 같은 경우 세컨드라이프라는 게임을 연령대 보니까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몇몇 분들 빼고는 근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있던 그 사교활동을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도 뭐 게임 안에서도 아바타의 옷을 입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실제 쇼핑을 할 수 있었어요. 실물 옷들을 디지털로도 만들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요즘엔 많이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플랫폼의 구조 그리고 기술의 구조 그래픽 표현 능력의 구조 보면 그래픽이 되게 좀 조악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제약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발전돼 있고 플랫폼도 많이 발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하나하나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얼마 전에 MS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태양의 서커스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플레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구를 띄워가지고 이 지구가 쫙 올라가가지고 도면장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실제 공간에서의 공간 같은 데서는 할 수 없는 연출이잖아요. 이런 연출들,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연출들을 잘 보여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영상 길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존 레전드라는 가수가 웨이브라는 플랫폼에서 공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랑 다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풀버전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 레전드라는 가수가 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 때문에 공연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공연을 시행했는데 우측 아래 보시면은 모션 캡처 수틀이 있거든요. 모션 캡처 수틀이 있고 노래를 하면은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그 자신의 아바타가 똑같이 모션을 취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주변 관객들이 있잖아요. 그 관객들도 다 VR기기를 끼고 아니면 VR기기 안 낀 사람도 있을 테고 어쨌든 다 원격을 접속해서 보면 도네이션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막 좋아요 같은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이 가수는 그냥 혼자 아니면 혼자 어디 다른 공간에서 공연을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공연을 함께 즐기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상이 긴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이브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바이브에서 진행한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초창기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작년 초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잡혔었는데 그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이런 그 VR 공간 안에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 보신 것처럼 현실 세계 컨퍼런스를 그냥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니고 가상 공간에서 확대할 수 없는 현실들 예를 들어서 방금 지나갔던 비행기가 서로 크로스되면서 막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벽이 쫙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디스플레이가 함께 올라오는 연출이라든가 그런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해온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없는 연출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런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얼마 전에 MS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진행했었고 그런 그 가상 공간의 아쿠아리움 같은 모드에서도 하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태양 서커스 같은 개념도 있고 되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활용 같은 걸 잘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걸 풀버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유나이트라고 유니티용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단순한 세션 발표 같은 경우는 그냥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시 공간이에요. 보통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개발자 세션 발표 같은 것도 있긴 한데 많은 업체들에서 모여서 그 전시 공간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전시 공간을 저희가 이번에 제페토하고 협업해서 제페토 안에서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가 유니티 같은 옷도 입고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옷들을 입고 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뭐 스탬프 같은 것도 찍고 유니티의 새로운 기능 소개라든가 아니면 유니티로 만들어진 게임들 뭐 전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었고요. 근데 보시면은 유니티 모자 입고 가방 입고 막 후드티 입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제페토 안에서 좀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실제 옷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네. 다들 받아주죠. 아마 제페토는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페토 혹시 사용하신다 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마 10대, 20대 분들은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특히 20대 분들, 대학생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어찌 보면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이벤트를 하고 나서 제페토 쪽으로 관련된 제페토 안에서 행사 같은 걸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쏟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는 스페이셜이라는 앱인데요. 이 스페이셜 같은 경우는 이따가 자세하게는 데모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영상으로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설명드리면은 보시면은 AR
끼거나 아니면 V에 끼거나 해서 가상 공간 안에서 협업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툴을 가지고 협약식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조금 소리가 큰데? 소리를? 자, 소리 조절 안 되네요. 보신 것처럼 저희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하고 유니티하고 서로 이런 영화 제작 쪽에 유니티가 진출할 수 있도록 MOU 협약식을 진행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좀 심각한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이런 협약식을 진행하기가 힘드니까 서로 떨어져서 이 스페셜한 앱을 이용해서 가상 공간 안에서 이렇게 협약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앱 같은 경우도 서로 아바타 얼굴을 펼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찬가지로 이런 협약식을 저희가 진행하고 나서 이런 관련된 문의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요. 계속 앞으로도 비즈니스상에서 이런 협약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아직 국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조금 더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약식 같은 것도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유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좀 자동차 제조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온라인으로 협업하는 공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VR이나 AR 헤드셋 같은 걸 끼고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디자인을 같이 검수하고 모델링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 디자인하고 나면 원래 1대1 스케일로 목업 같은 걸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1대1 스케일로 목업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물리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VR 헤드셋 끼고 가상 공간에서 들어가서 서로 같이 논의도 하고 디자인 공시도 하고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특히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유럽 스튜디오, 한국 스튜디오, 뭐 일본 스튜디오, 그렇게 여러 스튜디오가 있는데 서로 원래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 없이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시공간적인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시간만상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 작동이라든가 그런 건 이따 데모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거는 아까 스페셜 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페셜 앱도 마찬가지고 많은 앱들이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직접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는 게 가장 확실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영상도 괜찮긴 하지만 실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혹시 VR을 체험 안 해보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해봤다. 안 계시나요? 그래도 다 해보신 게 아닐 텐데. 솔직히 안 해봤다. 눈치가 빠르시군요. 안 해본 사람 심어드리려고 했는데 현명하시군요. 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은 마침 이 스페셜런 프로그램?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앱 프로그램보다는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자신만의 콘서트장이라든가 자신만의 전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꾸미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들의 서비스를 배포하고 제공할 수 있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제 오큘러스 영상을 지금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죄송하게도 여기 5G가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폰으로 테더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폰으로 테더링해서 5G로 좀 하면 화질이 더 괜찮긴 한데 화질이 조금 열악해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가상 공간에서의 한 전시장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타이밍 좋게 SF 작품의 전시 공간이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조리할 공간 안에 들어가는 뭐 텔레포트 많이 하시고 이렇게 작품들을 구경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작가에 대한 코멘트, 작가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달려 있고 트위터 주소, 뭐 본인들의 사이트 주소, 뭐 포트폴리오, 뭐 그런 사이트 주소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멀리 보시면 여기 아바타가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프라인 전시장 가도 모르는 사람들 다 같이 전시하고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어디 세워놓고 밥 먹으러 갔거나 뭐 그런가 봐요. 움직이진 않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북미 쪽은 이렇게 활성화된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같고, 그리고 여기 어떤 아티스트들이 작품 전시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나와 있고, 이런 3D 작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멀리 있는 데 가볼까요? 보시면 이 로봇들 오프라인 전시 공간 가면은 이 작품에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근데 VR 공간에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작품 되게 가까이 가가지고 이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레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미지만 보는 게 아니고 3D 공간만, 그 3D 작품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영상도 플레이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 스페셜한 앱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공간 안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페셜뿐만 아니고 뭐 구름도 마찬가지고 알트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런 공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스페셜 같은 경우는 LG하고 삼성에서 직접 개발은 아니지만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간접 개발을 하고 있고, 알트 스페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리고 페이스북, 호라이즌 같은 경우 다 플랫폼들이 대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콘셉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다른 여러 다른 서비스들도 어떤 개념이구나 하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도 트래킹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VR 화면은 이 컨트롤러, 이런 컨트롤러를 들고 조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핸드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리액션을 할 수가 있고 손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손 모양도 그대로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 잠깐 내려줄게요. 예, 박수 하면 이런 박수 리액션 같은 것도 나오고요. 되게 프로그램이 되게 그 사이에 누가 한 명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아바타를 서로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시 공간 말고 업무 공간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걸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영화 아마 다들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잖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는 뭐 헤드셋은 끼지 않았지만 손으로 막 조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10년 전 영화에서는 꿈의 기술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실제 기술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을 보여드리냐면, 지금 화면에 공간이 하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헤드셋으로 하나 접속하고 이 PC로 하나 접속해서 지금 두 명이 접속된 상황이야.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보이잖아요. 지금 나머지 한 명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노트북으로 접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 노트북으로 접속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꼭 VR 공간이라든가 VR이라든가 뭐 AR 같은 거 끼지 않고 그냥 노트북으로 접속할 사람은 노트북을 접속하고, VR로 들어갈 사람은 VR로 들어가고, 지금 뭐 계정이 좀 모자라고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AR도 마찬가지고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 디바이스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사람 꼴리기 싫어 하면은 뭐 저리 치워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동영상도 이렇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크고요. 그리고 유통영상도 치워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 어쨌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 VR 공간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오브젝트를 띄우거나 아니면 가상 공간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 이게 사실 익숙치 않아요. 이게 손에 아무것도 펜이 없는데 이 그림에 펜이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노트북에서도 이 아바타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노트북에서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헤드셋으로 들어가서 어딘데도 이렇게 옮겨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뭐 메타버스 공간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 메타버스 하면은 좀 코로나로 많이 부각되고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람이 한번 몰랐으면 몰랐지 빠져들면 나올 수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줌이라는 화상 플랫폼 같은 경우도 화상 회의 플랫폼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줌을 예전부터 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쓰고 나서 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웬만한 거는 이제 화상 채팅을 다 해결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줌을 몰랐다가 이제 줌을 쓰고 나서는 뭐 해외 출장뿐만 아니고 국내 출장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이라든가 지금도 줌 이용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생활이 편리해지잖아요. 메타버스 공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제페토는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던데 지금 10대 분들은 제페토를 거의 페이스북보다는 제페토를부터 많이 쓰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그 지금의 10대 분들에게는 좀 아재 플랫폼? 디지털 탑골 같은 개념이래요. 그래서 그 10대들이 아직은 이제 좀 소비력이 부족하지만 그 10대들이 20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력도 많이 쓰는 걸 알 거고 메타버스에서의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더 많이 발전하게 될 거고 플랫폼 자체가 더 많이 발전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공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발전하고 더 확대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기기 제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VR도 생각을 해보면은 5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막 다 선이 연결되어 있고 기계도 되게 무겁고 해상도 되게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무선으로 하고 제가 이 VR 기계를 끼고도 물건을 집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아예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VR 끼고 나면 이제 좀 위험했어요. 주변에 부딪힌 거라든가 아니면 앞에 사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는 이걸 끼고도 앞에가 보이는 모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도 집을 수가 있고 이런 컵으로 물도 마실 수 있고 물 흘렸다. 이런 식으로 기기도 발전하고 그리고 하드웨어도 발전하고 소프트웨어도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뭐 사용처라든가 뭐 니즈라든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례가 굉장히 많이 걸려 그런 사용처 그리고 결국은 비즈니스잖아요. 이런 수익성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